오늘 일본에서 휴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빈이랑 저랑 뛰쳐나왔어요. 후! 예. 맞아요. 저희가 지금 아키하바라인가요? 네, 맞아요. 가는데 거기 되게 뭐 기계들도 많고 막 뭐라고 해야 되죠? 애니메이션 관련된 상품들도 많고 네. 그리고 그 근처에 또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어서 한번 맞아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원래 저희 어디 가기로 했죠? 원래 저희 치키디 시장 가려고 했는데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치키디 시장이 때마침 수요일날 쉬어서 맞아요.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어제 들어가자마자 씻고 잔 다음에 네. 이제 아침 새벽부터 나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되게 아쉽네요. 맞아요. 다음에는 꼭 치키지 시장을 가고 싶어요. 그래도 지금 지하철역에 도착했는데 네. 재밌게 놉시다. 네. 이따 봐요 그럼. 네. 드디어 왔어요 우리가. 아. 아키하바라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저기 건담 카페도 있고 네. 뭐 옆에는 AKB48 분들의 카페와 숍이 있고요. 와우. 그리고 여기 게임도 되게 많다고 해요. 네. 이따가 된다면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와, 좋다! 전혀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어떤 거요? 인형 뽑기. 인형 뽑기? 있는 것 같은데. 어? 아, 괜찮아요. 여기 좀 캐릭터가 좀 그런데. 이거 뽑을까? 베개? 응. 이건 어떻게 뽑는 거지? 베겐. 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근데 이거 뽑아도 문제인데. 왜? 이거 매니저랑 지금 베개 없잖아. 새로운 걸로 갈아주면 되지. 어, 망했다. 어떻게 뽑아 또 돈 넣으려고 하는 거 뭐야? 지금 여러분은 세빈이 오타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 머리 썼는데. 아, 이거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뽑을 수 있어, 이거. 100엔만 주세요. 100엔만 주세요. 오, 5회. 야, 그럼 나 한 번만 기회 주라. 알았어, 알았어. 어? 아, 근데 그쪽을 해도 이제 안 움직일 것 같아, 나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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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갑시다. 여기에 만 원을 썼는데, 천 원을 썼는데, 소감 한마디. 네. 여러분, 인형 뽑기에 편목되지 마세요. 아, 뽑을 수 있었는데. 우와. 고기를 직접 이렇게 네. 자기가 구워서 먹는 건가 봐요. 우와. 신기하다. 너무 튀겼다. 형 너무 튀겼다. 맛있어. 맛있어요? 어, 다행이다. 너 형한테 못 생겼다가 뭐야? 아니 봐봐요. 와, 내 거 나왔어. 더 맛있겠다. 그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게임 센터에 왔는데요. 세빈이랑 저희 매니저님이랑 한판 한다고 합니다. 어, 뭐야? 뭐야? 잘하신다면서요, 매니저님.
나 한번 해보면 안 돼? 때렸어. 아니 맞았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어, 젖었어 솔직히. 쳤음. 아. 안 때렸다 솔직히. 아, 나도 맞았었다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안 때렸어. 근데 젖었다. 여유롭네요.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주 멋있는 곳에 왔어요. 그죠, 세빈군? 예. 와. 세빈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이런 곳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산 속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쵸? 네. 공기도 막 좋고. 이거 뭐가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진다고? 뭔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뭔가 그 포켓몬스터 있잖아요. 네. 그 숲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 풀숲에. 근데 저희가 또 부엉이 카페 갔다 왔잖아요. 네. 거기서 동영상 촬영이 안 돼서 그래서 셀프캠을 못 찍었는데 아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귀여웠죠. 사진은 나중에 업로드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옷 샀어요. 아, 세빈이 옷 샀어요. 네. 어떤 옷이죠? 그냥 일본 스타일의 검은 옷. 검은 옷. 보여드리자면 뭐 이런 스타일. 오. 셔츠? 셔츠 같은 스타일인데 되게 아우터로 입을 수 있는. 맞아요. 시원한 느낌의. 아,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쵸. 여기 되게 관광지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도심 한가운데에 이런 숲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오, 너무 이쁘다. 와, 대박. 네. 대박. 네. 아, 저희가 그 오요기 공원에 이렇게 놀러 왔잖아요. 네. 이렇게 왔는데 때마침. 때마침. 이 근처에서 엑소 챔백시 선배님께서 네. 이렇게 또 데뷔 쇼케이스를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외 쇼케이스. 그쵸. 그래서 또 갔다 왔습니다. 또 보고 왔는데 또 선배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네. 무대를 보니까 저희도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저 사진 촬영하려고 했는데 사진 촬영이 안 된다고. 맞아요. 사진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저 이벤트 때도 사진 촬영 안 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저희도 챔피언 선배님들 보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들어가 볼까 하는데 네. 네, 오늘 저희 세빈이와 태용의 휴일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게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